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습관 2단계에 관한 책을 읽고 할수 있는 독후 활동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먼저 첫 번째, 지난주에 우리 성장놀이 책 2단계에 제일 뒤에 이렇게 엄마랑 성장놀이에 접시 인형을 만들어요 있었잖아요. 오늘은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 먼저 이제 이렇게 준비물 제가 준비해 놨고요. 여기 종이 접시, 우리 일반 그냥 일회용 종이 접시예요. 이렇게 종이 접시. 그리고 플레이콘. 플레이콘은 이렇게, 대량으로 팔기도 하고, 저는 이거 다이소에서 이제 천원 주고 70개 들어있거든요. 플레이콘이 뭐냐면, 이렇게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건데, 이거 어린아이들이랑 가지고 놀기 매우 좋은 재료예요. 풀이나 본드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물을 적시면은 스펀지가 녹으면서 붓거든요. 종이에 붓기도 하고 서로서로 붓기도 해서 이렇게 뭐 아이들 뭐 나무도 만들고 악어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기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 가지고 이거 그냥 종이에 붙이시면서 뭐 나무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이렇게 많이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눈 스티커 그리고 다슨 칫솔.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 종이 접시를 먼저 반으로 접어주세요. 근데 이거 반으로 접을 때딱 맞춰서 반으로 접지 마시고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하나 더, 안에, 입 안에 틈이 좀 생길 수 있게 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플레이콘으로 안에 이를 붙일 건데 이게 너무 딱 맞으면은 플레이콘끼리 부딪힐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에 적신 스펀지도 되고요. 그냥 우리 물티슈 집에 많이 있잖아요. 물티슈에다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 내가 좋아하는 색깔 골라서 꾹 눌러서 약간 간 잠깐만 하면 돼요. 녹인 다음에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은 이 플레이콘이 녹은 부분으로 굳으면서 이제 붙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붙여줄게요. 엄마 한번 붙이고 아이 한번 붙이고 하셔도 되고 아이가 익숙하게 자라면 그냥 아이한테 붙여보라고 주셔도 되고요. 쭉 붙일게요. 그리고 이렇게 다 붙이셨으면 이제 아까 눈알 스티커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우리가 글루건으로 붙여야 됐는데 풀로는 안 붙어서 요즘에는 뒤에 스티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스티커 떼가지고 붙일 수 있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잘못 띄니까 이제 엄마가 이렇게 뜯어서 아이한테 붙이라고 주시면 아이가 눈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눈도 두개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코. 코도 꾸며주게. 입은 여기 있으니까 코를 꾸며줄 건데, 우리 코는 그냥 색연필로 꾸며줄게요. 이제 색연필 보통 저는 집에서 이렇게 통에다 담아가지고 그냥 아이들 책상 위에 올려놔요. 그럼 아이들이 그림 그리고 싶을 때좀 그냥 꺼내서 하거든요. 아이들 조용하다 싶을 때, 물론 어린아이들은 너무 조용하면은 엄마가 가보면 사고치고 있을 때도 있지만, 뭐또 조용히 예쁘게 그림 그리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고 안 치게 하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은 바닥에 전지를 한 5장 정도 깔아놨어요. 두꺼운 전지, 얇은 전지는 아이들 사인펜으로 그리다가 찢어져서 오히려 더 난리 나고, 약간 두꺼운 전지를 이제 5장 정도 붙여놓으면 아이들한테 여기 맘껏 그리라고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이들 또 거기에 그리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엄마가 좀잘 보면서 다른 데 그리지 않게 보셔야 되는데 아이들도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면 나중에는 자기가 인지를 해서 바닥에 이제 종이에만 그리기도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냥 엄마가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하는데 나는 정말 죽어도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그때그때 스케치북이랑 색연필 꺼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육아가 우리가 딱 정답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 아니고 엄마랑 아이가 제일 편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좋대 이렇게 따라하는 육아보다는 저도 첫째 때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냥 아이와 나한테 맞는 육아가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입 아 벌려서 이렇게 양치 아까 우리 다쓴 칫솔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윗니도 닦고 아랫니도 닦고 어금니도 닦고 이렇게 양치 놀이 아까 책 읽은 것처럼 애들 칫솔질 익숙해지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칫솔을 사용하게 해주시는 게 있고 조금 크면 또 아이들이 이게 재미없어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맘먹고 육아 엄마표 육아로 이렇게 준비했는데 우리 아이는 안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시는데 포기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만든 걸로 좀 다른 놀이를 하시라고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것저것 해도 이제 살릴 수 없는 놀이도 있기는 해요. 아이들이 정말 관심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히 저도 이제 경험으로 성공한 놀이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양치하려고 만든 접시잖아요. 이 종이 접시. 이걸로 악어 놀이 할 수 있어요. 정글 숲. 을 지나서 가자 이렇게 노래도 그냥 하시면서 중간중간 아이들이랑 놀이 부르고 이제 아이 손가락 이렇게 넣어보라고 하고 손가락 넣었을 때 으아 맛있다 냠냠냠냠냠냠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아이들은 내 손가락이 물리는 것보다 엄마 아빠 손가락 물리는 걸 더 좋아해요. 이제 자기가 이렇게 들고 하면 엄마가 엄마 손가락 넣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엄마 손이나 손가락 넣고 아야야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내 손가락을 물었어요 악어가 이제 이러면 아이들 이런 거는 이상하게 아이들은 되게 또 여기 웃음 코드가 아이들 웃음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 되게 재미있게 놀고 이렇게 악어 놀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밥 먹여주기 놀이 소꿉놀이 막 하다가 요리 막 차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배고파요. 밥 주세요. 꿀꿀꿀꿀꿀꿀. 돼지 흉내를 내도 되고 뭐 다른 흉내를 내도 되고. 이제 요거는 요것도 마스킹 테이프예요. 이렇게 쭉 뜯어서 쓸 수 있는 마스킹 테이프라는 건데 요것도 다이소에 가면은 요즘에 이렇게 뜯어 쓸 수 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아이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냅두고 자 너 수박 먹어. 수박도 붙여주고 너 키위도 먹어. 자, 너 체리도 먹어. 아이들 이렇게 하나씩 붙이는 거 나중에 하다 보면은 맘대로 막 이렇게 붙여요. 너 다 먹어 이렇게. 근데 이런 재료를 막 아깝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놀려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에 1,000원이어서 하나에 500원이었거든요. 아이들 마음껏 놀게 주시면 이제 요렇게 놀 수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뭐 책에 적힌 거 뭐 이렇게 그냥 독후활동 우리가 책 뒤에 요즘에 나오는 전집에는 책 뒤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기본을 따라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따라 하시다 보면 한 가지 두 가지 쌓이다 보면은 경험이 쌓여서 나중에는 이제 엄마도 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하루하루 쑥쑥 자라잖아요. 나중에는 엄마보다 더 아이들이 엄마 내가 재미있는 놀이가 생각났는데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엄마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하면서 의견을 말하고 엄마 우리 어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이 방법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는 거 따라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재미있게 하시는 방법도 많을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 같이 하실 수 있는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까 전에 여기에 그냥 여기 이렇게 그림 있었잖아요. 이 그림 A4용지에다가 이렇게 대고 따라 그리세요. 그림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없이 저도 이렇게 그림 쓱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연필로 먼저 이렇게 쓱쓱쓱쓱 밑그림 그려놓고 이제 매직으로 따라 그린 다음에 연필 지우면은 되게 잘 그린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그려서 옆에는 토끼도 이렇게 그려놓고 요거 이렇게 일반 우리 화일이에요. 비닐로 된 화일
비닐로 된 화일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나는 이런 거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집에 이렇게 큰 지퍼백 있잖아요. 우리 주방에서 쓰는 그래서 이런 지퍼백에다가 그냥 그림 그린 거, 이것도 제가 연필로 그리고 그린 거라서 이렇게 넣어서 지퍼백 닫아주세요. 그러면은 똑같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아이들이랑 사인펜, 우리 아까 사인펜 있었잖아요. 수성 사인펜 있어야 돼요. 유성 사인펜 말고. 수성이랑 유성 헷갈려 하시는데 수성이 지워지는 사인펜이고 유성이 안 지워지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유성 매직. 우리 매직 안 지워지는데 그게 유성이거든요. 근데 보통 아이들 사인펜은 다 수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수성 사인펜으로 우리 이렇게 사탕 초콜릿 먹었네. 토끼가. 토끼 이빨 초콜릿 마구마구 묻었다. 그리고 이제 파랑 사탕 먹은 소. 소도 파란 사탕을 먹고 이에 사탕이 잔뜩 묻었어요. 이렇게 쓱쓱쓱쓱 그냥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쓰던 칫솔. 칫솔로 자 이제 양치할 시간이에요. 쓱쓱쓱쓱쓱쓱쓱쓱 양치해주세요 우리 아기가. 이러면 아이들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세요. 치카치카치카치카 뭐 치카치카 노래 집에서 하는 거 있으면 치카치카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와 우리 아이가 토끼 양치질 해줬더니 토끼 깨끗해졌네. 우와 짜자잔 토끼 이빨이 반짝반짝해졌네. 이렇게 하시고 칭찬해주신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번에는 우리 무슨 사탕 먹어볼까? 그러면 딸기맛 사탕. 그러면 토끼가 이번엔 딸기맛 사탕을 먹었대. 많이 먹었대. 딸기맛 사탕 먹고 이러면 우리 이가 썩어서 나중에 치과 가야 돼요. 다시 또 양치할 시간입니다.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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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다 보면은 아이들 재미있어서 나중에 막 얼굴에도 칠하고 이러는데 한 가지 더 하시면은 어우 더러워졌어. 얼굴도 더러워. 우리 놀이터에서 놀고 와서 얼굴에도 마구마구 뭐가 묻었네. 어푸어푸 세수해줄까? 티슈로 어푸어푸 세수.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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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도 닦아주시고 놀이터 갔다 와서 얼굴에 지지가 잔뜩 묻었어요 이러면 나중에는 애들이 막 진짜 막 이렇게 낙서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 닦으면 되는 거고 그냥 비닐이니까 어쩔 때는 무한 반복이기도 해요. 근데 무한 반복이더라도 우리 아이들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놀아주시고 그때 엄마가 이렇게 뭐든지 장난감을 사주실 때도 그렇고 뭐든지 만들어서 놀 때 아이들이랑 같이 뭐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간을 같이 보내시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20살, 30살, 40살 넘어도 칭찬 많이 들으면 기분 좋고 막 더 잘하고 싶은데 이제 막 겨우 막 3살, 4살, 세상 몇 살, 몇 년 안 살은 아이들이 칭찬 들으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뭐 옆집 아줌마도 아니고 세상의 전부인 엄마한테 듣는 칭찬인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든지 뭐 색연필을 잡아도 잘했다고 하시고 동그라미 선 하나 그어도 잘했다고 계속 칭찬해 주시면은 아이들이 점점 활동이 늘어나고 이렇게 발달되는 것도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 잘했다고 칭찬 많이 해주시면서 오늘도 아이랑 재미있게 행복한 육아 같이 해봐요. 감사합니다.